PBA에서 사용되는 258 포메이션의 초구 배치입니다. 세 공이 일렬로 서 있어서 빨간 공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공략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노란 공을 일적구로 한 뒤돌리기 대회전인데요. 얇은 두께로 쳐서 코너에 정확히 들어가야 하고요. 이때 조금이라도 두께가 두꺼워지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키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느리게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게 치면 튕기면서 키스 날 확률이 많습니다. 얇은 두께는 물론이고 느리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쳐야 키스가 나는 것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쉽습니다. 옆에 전을 원팁 이상 사용하게 되면 3쿠션째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4쿠션, 5쿠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짧아지므로 회전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쿠션 먼저 치는 뱅크샷을 구사하는 것인데요. 원쿠션에 입사하는 각이 예각이므로 회전력이 많으면 길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원팁의 회전력으로 쳐야 5&1/2 계산식에 가깝게 진행하는데요. 그러나 원쿠션이 가까운 편이므로 자칫 너무 세게 치면 원쿠션에서 반발하는 힘 때문에 짧게 실패할 수 있으므로 너무 세게 치지 않으면서 원팁 정도의 옆회전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스트로크로 잘 밀어치면 회전이 많이 들어가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짧고 간결한 스트로크로 회전력을 억제한 정확한 당점을 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